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EQL 아우터 기획전 소식을 알리면서 스토커즈 추가 할인 받아왔어요. 우선 할인이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앞쪽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명한 소비하셔야 되니까요. 우선 EQL을 모르셨던 신규 가입자분들께서는 가입을 하면 20% 쿠폰이 나와요. 그게 제일 싸게 먹힙니다. 하지만 기존 회원분들은 스토커즈 추가 할인 쿠폰을 받아서 17% 할인을! 영상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이미 할인된 가격에 스토커즈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꼭 사용하시고 추가적으로 페이콜을 이용하시면 여기다가 덤으로 20% 할인이 더. 그래서 오늘은 아우터 기획전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우터 종류를 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EA의 더플 코트. 시티보이 모드, 캐주얼 모드가 사랑받고 있는 지금 어울릴만한 건 뭐 발막한 코트? 근데 작년에 구매하셨다면 이제 더플 코트 사셔야 돼요. 더 이상 엄마가 입혀주는 그런 코트 느낌이 아니에요. 1890년대까지 영국 왕립 해군 군복으로 사용될 만큼 보온성도 좋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 입고 먹기 쉽도록 토글 디테일이. 개인적으로 저는 더플 코트를 구매할 때 이 토글을 제일 많이 보기는 해요. 토글이 싼 티가 안 나야 돼. 네이비 컬러감의 코트에 어두운 우드 토글에 검정색 가죽 느낌이 엮인 듯한 이 홀딩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싼 티가 안 났어요. 원단은 울90 나일론 10으로 모장 정리가 굉장히 짧게 잘 돼 있는 편이었습니다. 두께감은 어느 정도 이때 유연한 원단감이라서 뭐 입었을 때 각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았어요. 특이한 점이 더플 코트 하면 보통 후드가 많이 달려있는데 후드를 제거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드 때문에 너무 애 같아 보이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카라를 큼직하게 잡아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니멀 옷들과도 잘 묻을 더플 코트 아닐까 싶네요. 세 개의 플랫 포켓이 있고 이거 양쪽으로도 손이 들어가고요. 안쪽으로는 양쪽 다 이너 포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 필요 없어요. 도라에몽 가능. 기장감은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기장감으로 후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더플 코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운드라이프의 피코트. 피코트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옛날 감성이 아니라고요. 피코트 또한 마찬가지로 해군에서 세일러복 위에 있는 동계 제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 피코트는 각지고 빳빳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 감성은 또 아니에요. 올폴리온방으로 앞서 보신 제품보다 터치감은 살짝 매트했고 모장이 느껴지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버한 실루엣에 기장감도 적당히 길어줘서 그 툭 떨어지는 맛이 느껴져서 시티보이 룩이 굉장히 잘 묻을 것 같더라고요. 양쪽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는 지퍼 처리가 된 이너 포켓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라에몽 가능. 그리고 이 코트가 좀 올드해 보이지 않았던 실루엣은 바로 카라 부분이 약간 붕 뜨는 듯한 느낌? 이것 때문에 살짝 각진 느낌이 덜해져서 저는 좋았어요. 게다가 소매 쪽 스냅 버튼 처리를 해줘서 이걸 하면은 살짝 이렇게 동그스름한 이렇게 볼륨감 있는 소매 연출까지. 개인적으로 올드한 느낌이 전혀 없는 핏코트로 시티보이 좋아하신다면 고고! 아주 남다른 롱롱롱 기장감의 코트를 찾고 계신다면 인센폼에 있더라고요. 진짜 디자이너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지 사이즈 기준 기장감이 130. 사이즈 차이에 따라 기장감 차이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미디움, 라지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키 크신 분들이 롱롱 코트를 입고 걸어주시면 그 모델 펄럭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인템포 모델 프리미엄 라인 코트로 울 100을 사용해 주셨는데 터치감이 굉장히 유연하고 야들야들 보들보들했습니다. 그리고 모장 길이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반대편으로 쓸어 올리면 탈탈탈탈 하는 느낌이 느껴지기는 해요. 컬러적으로는 멜란지 느낌을 내주셔가지고 이게 코트도 길고 막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멜란지 느낌도 안 내주면 이거 강목이야 뭐야? 더블 코트 디자인으로 양쪽엔 플랫 포켓, 안쪽에는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긴 만큼 활동성이 좋으라고 뒷편을 보시면 중앙에 벤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막 다 끌고 다니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롱한 기장감 때문에 모델스럽고 멋스러운 코트기는 하지만 또 그거 아시죠? 롱 코트를 이제 멋있어! 걸을 땐 멋있어! 근데 앉을 때 또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앉아야 되는 거. 아무튼 걸어 다니는 모습이 중요하다 하시는 모델스러운 부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감성이 듬뿍 담긴 패딩 코트. 패딩
패딩코트가 아재스럽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요 제품은 다릅니다. 더블코트 디자인의 패딩코트인데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오버하고 그 쉐입감이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갬성진 실루엣이었어요. 게다가 패딩이지만 엄청 뚱뚱한 느낌은 아니라서 부해 보이는 것도 신경 써야죠. 뚱뚱해 보이는 거 누가 좋아해. 오버한 실루엣과 패딩의 퐁숑함에 맞춰서 라펠도 큼직하게 들어가줬는데요. 그래서 뭔가 스테이트먼트 코트? 시선이 진짜 확 가더라고요. 양쪽에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품이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 벤트가 없긴 하지만 정말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막 안에 진짜 운동장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능구라. 추위를 많이 타시지만 나 감성은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코트예요. 사실 나를 먹다 보면 말이죠. 좀 무거운 코트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 내 삶의 무게도 이렇게 힘든데 코트까지 무거우면. 아무튼 지금 패딩 코트가 싫더라도 언젠가 내 나이쯤 되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숏패딩, 롱패딩, 겨울에 요 둘 다 디자인이 내 취향은 아니다 하신다면 이렇게 패딩 코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디미티 리블랙의 블랙 퀼팅 다운 자켓. 오늘은 최대한 다양한 아우터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제품은 활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사이즈를 업다운 해주시면 좋거든요. 아우터를 입으시면 사이즈를 여유롭게, 이너로 착용하신다면 사이즈 다운. 저는 사실 이 카라리스 패딩이 요즘 들어서 이뻐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막 카라 니트 같은 것도 많이 구매하셨고 후드 레이어링 했을 때 이 룩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내가 좋다고요. 나일론 100% 원단감인데 터치감이 매트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전재도 덕다운 8:2. 양쪽에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는 지퍼 처리된 이너 포켓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경량 패딩을 구매하시는데 경량 패딩 진짜 너무 얇아. 조금 더 두툼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게다가 컬러감도 차콜이라 표현돼 있지만 살짝에 진짜 브라운 한 방울이 톡 섞여져서 여러분들의 옷장과 잘 묻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우터는 겨울철 뿌안뿌 추리닝 셋업에 입어도 이쁘고요. 캐주얼 무드의 아우터 혹은 추위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들의 이너용 패딩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EQL 아우터 기획전! EQL 모르셨으면 당장 신규 가입하세요. 20% 받으셔야죠. 그리고 EQL을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은 스토커즈 추가 할인을 꼭 사용하시고 페이코까지 가능하시다면 추가 20%까지 다 때려박아가지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아우터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말고 다른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럭키드로우, 랜덤 쿠폰 이거 있으니까 올해 운을 한번, 올해 연말은 아니지만 연말 운을 한번 엿다! 뭐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인템포 무드의 롱롱 코트와 디미트리 블랙의 퀼팅 다운 자켓을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을 열게 하지만 그래도 할인은 받아온나? 그럼 안녕!